와, 엄청 춥네요. 아,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.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일하러 가볼게요. 춥다. 오늘도 출근합니다. 근데 눈이 엄청 오네요. 와, 어마어마하다. 짠. 어마어마하죠? 큰일 났네요. 내리는 건 좋은데 그 다음날이 문제인데. 아무튼 저는 조심히 이동하겠습니다. 지금 퇴근하고 있습니다. 화면 모니터 계속 봐가지고 눈이 빵해지는 줄 알았어요. 아무튼 조심히 이동해 볼게요. 눈이 너무 아프네요. 아.
아, 출근하기 힘드네요. 이제 며칠 안 남아가지고, 아, 다른 일 찾아보도록 해야죠. 아, 촬영이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, 추워서 그런지, 아, 일이 많이 없네요. 그래도 지치지 않고 열심히 버텨보겠습니다.
지금은 많이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남아있네요. 정직원과 계약직의 갭차이. 물론 뭐 이 회사만의 뭐 좋은 점도 많죠. 복지라든지 뭐라 그럴까, 뭐 여러 가지들이 좀 좋았고요. 단점으로는 좀 소통이 조금 부족하다.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 좀 오고 가는 게 조금 없다. 그리고 좀 개인주의 성향이 조금 강한 것 같아요. 힘든 일정, 힘든 프로젝트 다 끝내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. 와우, 너무 기간이 길었어요. 오늘 바람이 너무 크네요. 이제 조심히 집에 가서 밥 먹고 다른 일을 찾아보든가, 다른 일을 찾아보면서 프로필을 또 뿌려보겠습니다. 그러면 모두들 파이팅 하십시오.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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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무직 하시는 분들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. 와, 어떻게 모니터를 왼쪽을 보나요? 와.